예, 설명 한번더 드릴게요. 아시라프입니다. 자, 써미 차량인데요. 써미 차량이 2014년 버전 없어 이제 2015년 버전이에요. 자, 보시면은 잭이, 예, 보시면 잭이 타입이 달라요. 보시면 잭 타입이 달라요. 잭 타입 다르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조금 업그레이드 하는 이유가 충전기가 들어있더라고요. 충전기가 보니까 이게 충전기가 좀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쵸. 얘는 차에서 쓸 수 있는 12V이기 때문에 꽂아가지고 쳤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0m당 1시간이 걸릴 거니까 최소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단계별로 뭐 충전이 좀 덜 됐다, 좀 완벽하게 됐다,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리폴 배터리가 전용이네요. 아, 전용이 아니네요. 수소 배터리 전용이네요. 그러면 리폴 배터리 사용하면 리폴 배터리 충전기가 이제 있으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이 IMAX B6라는 걸 사시면요, 시간적으로 해서 굉장히 시간적인 그 굉장히 빠른 시간에 충전할 수 있겠죠. 잘못하면 RC 사려고 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충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거의 충전기의 노예가, 배터리의 노예가 돼요. 충전하는 시간이 짧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파란 색깔 충전기,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그건 파란 색깔 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란 색깔이라고 이렇게 쫙 하시면은 요 B6 충전기. 충전하는 방법은 파리파리 B6라고 동영상 나와요. 그 다음에 아답터까지. 충전하는 방법 나오고 중요한 건 굴려봐야죠. 자, 들으시고요. 요 배터리 있죠? 이 배터리가 5700짜리 배터리예요. 제 X5700 나온 배터리입니다. 기본 배터리는 용량을 볼까요? 용량을 보시면은 3000ml 써 있고요. 얘는 무려 5700ml예요. 얘가 25분 30분이니까요. 얘는 거의 한 30분 40분까지 주행 가능하고요. 사용하는 충전 방식은 데가 있겠지만 일단 주행을 테스트를 하니까 주행할 수 있게끔 테스트할게요. 자, 다 좋은데 잭이 안 맞죠. 그래서 잭을 잘라 가지고 제가 옛날 때는 디스 잭을 했는데 잭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이렇게 변환잭을 사용합니다. 자, 변환잭 한번 꽂아보시겠어요? 변환잭 꽂으시고요. 이쪽으로 자, 꽂으시고, 자, 꽂은 상태에서 좀 뻑뻑하실 거예요. 예, 헐거우면 오히려 안 되니까 뻑뻑하지만 다시 그 다음에 꽂아보세요. 꽂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잘 보시고요. 오케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꽂으시나요? 자, 딱 꽂아지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습니다. 이 배터리를 5700짜리 배터리 하나 어디 갔을까요? 있다. 5700짜리 배터리 꽂으시고. 자, 주행기도 다 켜놓은 상태, 스탠바이 된 상태입니다. 자, 올라가서 주행을 살짝 할 거예요. 약간 어두워도 하겠지만, 오랜만에 서밋 한번 주행 한번 해보시고, 잘 달릴 수 있게끔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꽂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한 다음에 꽂으시고. 반대쪽으로는 잘 안 돼도 꺼질 거예요. 잠깐만요. 떴네? 오케이. 이거 뺄게요. 이렇게 빼시고. 자, 이렇게 쭉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모터가 뜨거워지면은 뜨겁게 하는 건데 이제 시원하게 주는 히트싱크는 본 다음에 약간 미지근하면은 약간 괜찮겠지만 뜨거워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 충전한 걸로 할게요. 예, 자, 꽂아졌네요. 오케이. 자, 바디가 있죠? 자, 그렇죠. 오, 잘하시네요. 자,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 여기 바디 있잖아요. 이게 꽂을 때 약간 이게 좀 얇으니까 나중에 커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여기 꽂을 거란 다음에 자, 바디 씌우시고요. 떼주시고 안테나 안테나는 이 자세가 안 보이죠. 자, 그리고 바디핀은 간단하게 먼저 두 개 정도만 꽂아보겠습니다. 뭐 경쾌한 주행하는 게 아니고요. 작동이 잘 됐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회님께서 오른쪽 왼쪽 잘 조절하시는지 그냥 테스트를 할까요? 할 거예요. 그럼 할 때 다 할까요? 네 개. 네 개 다 할게요. 네 개. 네 개 다 하고 좀 다 하고 그렇죠. 이쪽 꽂으시고요. 이쪽도 꽂으시고 바디핀은 나중에 고리 같은 거 달면 케이블테이프 묶으면 쉽게 뺄 수도 있고요. 자, 조정기 사장님 들어주시고요. 하나 내가 들고, 자, 살짝 올라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올라갈게요. 자, 쭉. 제가 열심히 다시 부포장하고 있습니다. 자, 올라갈게요. 자, 여기도 포장하는 거. 자, 오르다 보니까, 실화면, 아이고, 어둡다. 그렇지만 어두운 곳에서 더 빛을 발하는 우리의 서밋. 오, 예, 사람들, 러시아워. 강남역 쪽으로 가면요, 사람들 많아가지고, 차 많이 막히더라고요. 지금 양재역 근처에요, 저희는요. 자, 아까 저희 스위치가 손으로 닿아요. 저녁에 먼저 키시고, 키셨죠? 불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손을 여기다 옆에 넣잖아요. 이 스위치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그렇지, 누르면 돼요. 불이? 예. 차 나오죠. 자, 살살 앵앵앵앵 땡겨보세요. 앵앵앵앵. 그렇죠. 살살 땡겨보세요. 그렇죠. 세게 당기시면 안 돼요. 살살. 와, 역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빛을 발하는 써밋.
그냥 언더백이 그냥 올라가죠. 자, 올라갈까요? 저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면 안 되고요. 올라가는 기술이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잘 보시면요. 자, 자, 따라오세요.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턱이잖아요. 그 차동이기 때문에 이게 힘이 따로따로 안 되고요. 여기서 올리고 힘. 그 다음에 얘를 위로 올려야 할게. 자, 세 칸 있어요. 하나, 둘, 셋인데 세 칸 올리고 여기 올려서 자, 차 보세요, 차. 여기서 이 자리에 대 여기서 턱을 잡아서 이렇게 쫙 이렇게 쫙 보세요. 올라가세요. 올라가는 거 있죠. 자, 뒤로 후진 다시. 자, 들어와서 언제 올라왔으면 입맛을 했으면요. 다시 자, 그 다시 뭐지? 착각 내리고 착착 그러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빨라지죠. 자, 점프 해볼까? 점프 보세요. 자, 점프했죠. 와, 그렇죠. 자, 점프. 자, 중립 맞추는 거예요. 중립 맞추는 거. 중립을 약간 직진 안 나오니까 저 약간 왼쪽으로 휘죠. 그러면요 다시 오른쪽으로 쏙. 오케이,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점프. 오케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처음 하시는 거니까 같이 오셨어요. 자, 차 올 때는요, 아, 자전거 같은 거 보면요, 알리고 먼저 카만 기다리면요, 자기네들 피해요. 서로 반대쪽으로 피하지 마시고요. 자신 있으면 먼저 피해버리면 되는데, 처음 할 때는, 알아서 피하시더라고요, 오토바이나 자동차. 오는 그대로 점프! 그렇죠! 오는 그대로,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돼요. 속도와 점프의 각도를 계산해서 어느 정도 점프하겠다라는 거. 너무 세게 당기면 앞에가 들어버리면요, 브레이크를 탁 치면 돼요. 아, 지금은 속도가 낮았기 때문에 땅을 쳐박은 거예요. 다시 좀 세게 점프해볼게요. 그래서 경기장 가면요, 점프대 10개가 있어요. 점프대를 낮은 점프, 높은 점프 하면서 점프 하면 좋아요. 자, 좀 세게 달리면서, 이번에는 옆으로 약간 됐죠? 이게 뭐냐, 공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시간 공간 능력 있어야 돼요. 공간 능력. 잘 하실 거예요. 자, 점프! 야, 이번에는 자만했나요? 한번 해보세요, 다시. 다시. 자, 오, 자신 있어요. 자, 뒤에서. 오케이! 좋았어요. 아, 근데 앞에 너무 박았어요. 좀 더 세게. 조금 더 자신있게. 속도가 조금 더 붙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만 찍어볼게요. 점프 잘하는 거. 자, 점프 잘하는 거. 점프! 오케이. 자, 오케이. 잘했어요. 자, 언더백 올라가는 거 아까 알았죠? 45도에서 올라가는 거. 그것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얼굴 안 보이지만 우리 형님 사이즈. 손님들이 하도 사이즈 물어봐가지고. 자, 이 정도 됩니다. 자, 아시다시피 했습니다. 오케이. 끝. 짠.